KT와 하나생명의 패자조 대결. 그 결과 KT 롤스터가 오늘 경기를 승리하면서 최종 결승 진출전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선수 전원과 함께 특별히 감독님과도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인 선수, 오늘 승리로 대전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스프링 때도 이제 좀 이렇게 좀 대진이 짜졌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오늘 KT의 경기력이 더 올라온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T1전 이후에 어떤 점을 또 중점적으로 보완하셨을까요? 이제 저희가 그날은 좀 뱀픽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 많이 보완하고 좀 인게임적으로는 이제 좀 저희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했던 것 같아요. 네, 기인 선수의 맞상대는 오늘 빅게임 헌터로 유명한 킹겐 선수였는데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상대하고자 하셨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픽적으로 좀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이제 나머지 인게임은 팀원들이 너무 잘해줘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플레이를 해주셨군요. 이제 결승전 한자리를 두고 T1과 다시 맞붙게 됩니다. 기인 선수의 최종 결승 진출전에 대한 각오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T1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저번에는 아쉽게 이제 2-3으로 졌으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꼭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커즈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커즈 선수 오늘 3세트 POG를 받기도 했는데요. 하나생명을 상대로 3-0 완승을 거두셨습니다. 일방적인 스코어 예상하셨을까요? 이렇게 3-0으로 이길 줄은 몰랐는데 저희가 첫 번째 판을 이기고 나서 좀 기세를 잡았다 생각해서 오늘 3-0으로 혼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오늘 커즈 선수와 또 그리즐리 선수와의 정글 대결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리즐리 선수를 대상으로 오늘 어떤 점을 좀 신경 쓰셨을까요? 그리즐리 선수가 이번 썸머 때 새로 이제 신입인데 좀 탱커로 시팅하는 능력이 되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가지고 견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격 맨까지 간 것 같아요. 네, 이제 커즈 선수도 대전으로 향하게 됐는데요. 대전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점은 뭘까요? 대전의 뭐 성심당 빵이 맛있다 해서 네, 먹어보고 싶네요. 네, 이제 또 최종 결승 진출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커즈 선수의 목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T1한테 3-1로 졌었는데 이번에는 꼭 복수해서 오늘처럼 네, 이기고 싶어요. 네, 복수를 다짐하는 커즈 선수의 각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BDD 선수와도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BDD 선수, 오늘 하나생명을 상대로 3-0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오늘 이겨서 정말 다행이고 다음 경기 준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절대 패배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경기장 올 때 또 어떤 생각하면서 오셨을까요? 오늘 지면 아무래도 선발전을 준비해야 돼가지고 좀 긴장 많이 했는데 경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하는 것 같아서 잘 풀렸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1세트에 아지르를 상대로 제라스를 꺼내면서 만장일치 POG도 받으셨습니다. 제라스를 픽하게 된 배경이 궁금해요. 뭐 아무래도 제라스를 항상 되게 재밌게 했던 챔프였고 근데 마침 버프가 됐고 아지르 상대로 괜찮아가지고 뽑게 됐어요. 네, 오늘 정말 궁이 맛있게 들어가더라고요. 다음 주 토요일 또 대전에서 T1과 맞붙게 되는데요. 승리하게 된다면 BDD 선수는 2년 만에 결승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저번 경기 T1한테 아쉽게 졌는데 이번에는 꼭 이겨가지고 결승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에이밍 선수와 또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관계자분들이 바텀이 또 핵심 라인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오늘 바이퍼 선수와의 대결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신다면 어떠셨을까요? 뭐 바텀 쪽에서 근데 무난하게 이제 파밍 구도가 나온 것 같아서 네, 미드 정글이 너무 잘해준 것 같습니다. 네, 미드 정글이 잘해줘서 바텀도 편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경기를 살펴보면 제리의 중요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에이밍 선수와 바이퍼 선수 모두 제리를 좀 잘 다루기 때문에 제리가 핵심 카드가 아니었을까 싶었는데요. 에이밍 선수도 제리가 오늘 대결에서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을까요? 사실 제가 좀 제리를 잘한다 생각해서 좀 배날 것 같았는데 저한테 계속
넘겨줘가지고 기분 좋게 먹었던 것 같아요. 오, 기분 좋게 또 플레이를 해주셨군요. 이제 그렇다면 에이밍 선수도 T1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승에 오르게 된다면 에이밍 선수는 LCK 첫 결승 진출인데요. 욕심 날 것 같아요.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아쉽게 이제 졌었는데 이제 복수할 기회라 생각하고 이제 잘 준비하면은 저희가 승리까지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KT의 기세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리엔즈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리엔즈 선수, 오늘 패배하면 탈락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늘 경기 준비하셨을까요? 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서포트 밴을 많이 당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상대로 밴을 당해가지고 그냥 뭐 딱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상대가 노틸러스, 뭐 알리스타, 룰루, 브라운까지 정말 다양한 챔피언을 뱀 카드로 쓰시면서 리엔즈 선수를 제대로 견제를 했었는데요. 뭐 이런 뱀픽 흐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일단 너무 웃겼고요. 정말요?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신진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에이밍 선수가 말려가지고 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이제 결승전 남은 한 자리를 걸고 T1과 재대결하게 됩니다. 리엔즈 선수의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또 도발도 좋고요. 뭐 계속 두드리다 보면 깨질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계속 지긴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무섭진 않고요. 그리고 3대0으로 꼭 이길 수 있다고 기인 선수가 대신 전해달란 말을 들어서 기인 선수 말에 힘입어서 저도 기인 선수 잘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기인 선수가 옆에 있으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3대 0. 괜찮습니까? 예상하십니까? 뭐 시험이 말하니까 뭐 3대 0으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의 매서운 기세로 최종 결승 진출전에서 3대 0으로 경기가 끝나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감독님과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승리한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기게 돼서 기분이 좋고 무엇보다 지난 경기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뱀픽 쪽으로나 그 다음에 인게임 쪽으로 좀 보완이 돼서 그 부분이 좀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뱀픽부터 인게임까지 오늘은 좀 준비한 대로 잘 풀린 편이었을까요? 예, 지난번에는 뭐 뱀픽 회의도 오래 하고 이랬었는데 무대에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준비한 대로 뱀픽도 그렇고 인게임 쪽으로도 피드백 좀 심하게 했었는데 좀 잘 선수들이 해줘서 만족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열심히 경기에 임해준 선수분들이었는데요. 가장 칭찬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냥 다 칭찬하고 싶어요. 각자한테 좀 뭐 하라고 한 지시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이드 라이너들도 그렇고 네. 정글 서폿 뭐 다 이제 각자 지시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실히 좀 수행한 부분이 있어서 보시는 입장에서 조금 속도가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좀 잘 수행해서 다 좀 장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T1을 만나게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더 채우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동안 해왔던 게 우리가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거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다 보면은 결과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든 이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왔던 거를 100% 보여주는 데 좀 집중하고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승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 아쉬웠던 게 그건데 선수들이 긴장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KT의 결승 진출을 바라고 있을 팬분들께 최종 결승 진출전 각오 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고 선수들과 함께 후회 남지 않는 경기로 보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최종 결승 진출전에서도 후회 없는 경기 펼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KT 롤스터 선수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